의정부 시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속 잠시나마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 지부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의정부 예술의 전당 원형 전시장에서 2021년 회원전 및 공모전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또 소망을 담아서 만들어주시고 전시하는 이 작품들이 47만 의정부 시민의 가슴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그런 따뜻한 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로 제26회를 맞는 회원 사진전에 참여한 46명의 작가들은 자신의 혼을 짧은 순간 속에 온전히 담아 세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참가하신 작가님들의 독창적인 앵글과 높은 작품성으로 회원전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시회를 통하여 의정부 시민들과 지역사회 인근 주민들께 큰 감동을 받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작품들과 함께 매년 의정부에서 시행되는 회룡 전국사진 공모전 수상작들도 함께 전시해 볼거리를 더한 가운데 물술의 먹이사냥 순간을 놓치지 않고 프레임에 담은 서성진 작가의 작품 삶의 현장은 이번 공모전 금상을 수상하며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품들이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이런 전시회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작품들을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좀 조성이 되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진으로 우리 주변 생활 환경을 알리고 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다시 긴장해야 하는 시간. 사진 작가들이 인고의 시간 속에서 탄생한 작품들이 관람객에게 많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